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기대하던 모델이 왔습니다. 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 최근에 이 마샬에서 이 작은 이 앰프 헤드를 제작을 하면서 이 마샬 헤드를 갖고 싶었지만 이 크기와 이 살벌한 무게 그리고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크기 때문에 오는 이 그 공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 유저들이 마샬 헤드를 사는 거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았다. 그렇죠. 뭐 집에다 이런 걸 두 개 써요. 흉내스럽게. 아, 흉내스럽진 않지만 이 집 거실에 이게 있으면 좀 이상하죠. 충격적이죠. 방에 있어도 이상해요. 이게 왜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써? 사람 한 명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DP해놓겠다 애매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요 시리즈들이 뭐 지금 버즈비에는 지금 수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헤드에 맞게 또 캐비넷도 적당하게 나왔어요. 네네 봤어요. 네, 네 캐비넷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높이도 이제 좀 적당하고요. 이게 이제 DP가 돼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집 안에 두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 안에 두셔도 되고 그 최근에 이제 그 제자분이 계신데 제가 원래 레슨을 뭐 제가 그 뭐 팩트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자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원래 레슨을 안 해요. 네네. 그 근데 이제 용기 있게 이제 DM을 보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만나보고 괜찮으면 이제 하는데 근데 그분이랑 벌써 한지 이제 벌써 한 3년이 돼가는데 그분이 최근에 요 시리즈 그 주벨리를 사셨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네, 중고에 올라온 거를 그 헤드랑 캐비넷까지 같이. 네. 아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집에 뒀더니 너무 멋있다고. 어. 그러니까 실제로 기타 치시는 것도 좋아하고 레코딩 장비도 웬만한 거 다 갖추셨어요. 그리고 페달보드 많이 맞추시고 기타도 지금 거의 한 5대 사셨거든요. 꽤 나름 자신만의 컬렉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진으로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얘도 이 외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게 실물이 정말 예쁘고 지금 이 요 JTM 시리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빈티지하고 그렇죠. 사실 되게 로우한 이 소리가 나지 방구 끼는 소리라고도 표현하고 꽝꽝꽝 맞아요. 꽝꽝 요런 저음대가 우러내면서 이제 풀 크랭크업이 일어나는 사운드가 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이 사운드의 뭐 맛도 좀 느껴보면 좋겠지만 또 좀 여러 가지 좀 다채로운 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은총 씨가 뭐 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옥스하고 이 외관이 그 컨셉이 또 맞기 때문에 네, 옥스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세트로 집에 있어도 정말 너무 예쁠 너무 좋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가분수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옥스 위에 마샬도 괜찮고요. 마샬 위에 옥스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겠습니다. 마샬 위에 뭐 이렇게 앰프 예. 헤드 위에 옥스. 왜냐하면은 네. 그 앰프는 보통 고정으로 둘 텐데 옥스는 좀 이동을 네. 해야 될 필요가 그러다 있고 보니까 그리고 앰프 위에 앰프, 앰프 위에 앰프를 또 두려면 저 같은 경우는 헤드를 두 대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저는 마샬 위에 투락이 있고 투락 위에 옥스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 옥스만 싹 들고 오신 거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옥스와도 굉장히 찰떡 외관 궁합을 자랑하고 있는 JTM. JMT 아닙니다 여러분. 존마탱 아니에요. 네. 존탱 맛입니다. 네. 이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네. 존탱 맛. 네. 존탱 맛 스튜디오. 그렇습니다. 네. 스튜디오 JTM 시리즈 전설의 JTM 사운드를 그대로 5와트까지 감수해 가능 풀진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90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 마샬 앰프 헤드를 190에 산다는 건 정말 그렇죠? 저렴하죠. 지금 여기 사이트 상에서 이렇게 캐비넷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뻐요. 정말 예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설명들이 그대로 사이트 상에서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버즈비 사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가 여기 있을 뿐입니다. 여기 있을 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단지 더 작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위치 하나로 20W에서 5W까지 전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외관 보시면은 정말 은총 씨가 얘기했던 멋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외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 펑션을 보시면은 여기 전원하고 스탠바이 스위치 있고요. 파워 인디케이터 그리고 프레젠스와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하이 트래블 라우드니스, 노멀 라우드니스 그리고 이쪽에 트래블 인풋, 노멀 인풋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 패널에는 다양한 연결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캐비넷 보실 수가 있고 뭐 사운드 뭐 당연히 좋고 그리고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파워 리덕션이 있어서 집에서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두 개의 ECC-83 프리앰프 밸브
두 개의 588일 파워 앰프 밸브 그리고 한 개의 ECC83 페이지 스플리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공관 사운드를 아주 만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멘전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로 나가는지 9kg, 9.25kg니까 10kg 언더입니다.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한 무게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들면서 뭐 전환건도 단련되시고. 그렇죠. 50cm, 24cm, 23cm니까 뭐 크기도 정말 컴팩트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은총 씨가 오늘 이 앰프 모델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TC 테라 시리즈 했던 그 MR에다가 바로 똑같이 한번 트랙 메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야, 우리가 뭐 페달도 좋다 좋다 했지만 또 헤드 끼우니까 감동이 또 다르네요. 그죠? 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감성 미치네요. 중저역대에서 그 빈티지한 질감을 잡아주면서 그죠. 하이에서 이 펀치감과 어택감까지 딱딱 주는 네. 이 느낌. 아, 너무 좋습니다. 가보죠. 뭐 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어떤 감성이 나올지. 정말 좋네요. 네, 이게 참 희한해요. 감성이 참 많이 다르죠. 이게 리얼 앰프가 오는 순간 조금씩 톤을 잡아볼게요. 네. 물론 이 앰프가 여러분 사실 요런 장르는 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을 또 한번 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볼게요. 좋다. 좋긴 하다. 네. 진짜 좋네요. 네. 이게 여러분 물론 JTM 사 같은 경우는 사실 취향을 많이 타는 앰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JTM 사 물론 이게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그러니까 베이스의 팬더의 베이스맨 그리고 덤블 앰프 JTM 45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 그거를 또 쫓아가는 이제 투락 네. 요런 앰프 다 좀 결이 좀 비슷한 앰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요런 이 뿌앙뿌앙 앰프 저는 뿌앙뿌앙 앰프 계열이라고 하는데 방구소리? 이 뿌앙뿌앙 네. 앰프 계열이 그때 이제 원석 씨가 나와서 말했던 이제 뭐 조보나마사라든가 존 메이어가 쓰는 그 덤블류 앰프들이죠. 근데 물론 뭐 아예 JTM 사우라고 덤블은 어떻게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같은 이 뿌리를 가지고 팬더 베이스맨을 가지고 이제 파생된 앰프들이다 보니까 네. 자 요번에는
묵직합니다. 진짜 묵직하.. 이게 정말 묵직하죠? 네. 가볼게요. 감성 죽여주네요. 요거는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배음들이 엄청나지겠죠. 네. 자, 이제 진해집니다. 기가 막힌. 네, 빨리 더블링 듣고 싶어요. 빨리. 네. 현기증 날 것 같죠? 네. 가볼게요. 아, 이 와, 압도적인 이게... 피지컬. 그죠? 너무 압도적이야. 네. 진짜 좋네요. 마샬의 옥스. 진짜 존택 맛. 네. 존택 맛이에요, 진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멋지다. 뭐, 하,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만족스럽네요 오늘. 네. 오늘 리뷰들이 그 약간 감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네.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멋지다. 모기는 못 잡았지만. 네. 아, 이게 정말 와 앰프다. 앰프는 앰프는 앰프죠. 네. 자, 그러면은 반주.
그러니까 여러분, 와, 제가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뭐 늘 버즈비에서 이야기할 때 가성비적인 부분들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버즈비 채널이 일반 뮤지션분들도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다 보니까 많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예를 들면 저 지인도 그냥 말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결제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저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야 그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뮤지션들은 뭐 장비를 어떻게 꾸려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일반 유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적인 거를 생각을 저희가 추천을 잘 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이 앰프헤드 영역에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얘를 갖고 뭐 가성비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사실 웃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러기에는 앰프 쪽이 부담스럽고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기어들밖에 거의 없었는데, 이 마샬에서 요렇게 작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온 앰프가 나오면서 이제는 좀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나름 좀 세팅을 하셔야겠죠. 세팅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 저도 그 음악을 하면서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코드 콜텍스도 있고 뭐 페달보드도 있는데 굳이 뭐 앰프 헤드가 필요한가. 맞습니다. 솔직히 뭐 그렇죠. 뭐 냉정하게 말해서 없어도 충분히 일은 가능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리스트들이 앰프 헤드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결국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이런 결과물 같은 느낌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또 믹스 단계 넘어가고 하면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음악을 만들어내고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작곡가들한테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좀 더 좋은 소스를 보내주고 싶은 욕심,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들었을 때도 이거 뭔가 좀 다른데 훨씬 더 기타 소리가 힘있고, 물론 장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장르적으로 뭔가 맞아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정말 0.몇 퍼센트의 욕심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아 이게 옥스랑 앰프 헤드의 조합은 정말 늘 해보면서 느끼지만 역시 이 영역은 그냥 앰프가 정답이다. 네. 이런 사운드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드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 일을 하려면 굳이 앰프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기타리스트의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낭만이라는 데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좋은 편이네요. 네.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낭만. 아무리 업계가 변하고 아무리 뭐 그냥 멀티로 다 되고 온라인으로 다 하는 그런 작업 와중에 우리가 뭐 이제는 캐빈의 마이킹도 거의 하지 않고 써도 맞아요. 캐빈의 심의를 쓰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앰프 헤드만의 사운드와 그 감성, 이거는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프로든 아마추어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결국에는 마음속에 하나쯤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로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로망을 제대로 또 충족시켜준 오늘 ST20H 네.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잘 들어봤고요. 역시 뭐 전에도 느꼈지만 마샬의 옥스는 진리다. 아, 네, 아, 네.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진리가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오늘 진짜 그 TC에서부터 오늘 마샬까지 이어져 오는 요 그 컨텐츠들이 저한테는 그냥 되게 기분 좋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좀 사운드와 감성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앰프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은총 씨 연주 멋진 연주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도 포함해서 옥스, 마샬, 깁슨, 레스포르 조합은 인우형의 마음도 흔들리게 한 조합입니다. 여러분도 잘 시청하시고 구매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